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코로나19는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더 낸 뒤 내년 연말쯤에 종식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. 빌 게이츠는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통해 내년 연말까지 효과가 뛰어난 백신이 대량 생산이 되어 많은 이들이 접종을 받아 코로나19 확산을 막은 만큼 많은 인구가 항체가 생길 거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. 빌 게이츠는 코로나19 유행이 끝날 때까지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이 사망할 것이며 추가 사망자의 대부분은 코로나19보다는 의료계 및 경제에 가해지는 부담 등으로 인해 발생할 것이라 내다보았습니다.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제약이 많이 생겨 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 역시 유축되어 말라리아, HIV 관련 사망자가 늘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또 농업에도 영향을 끼쳐서 공급의 차질이 생기고 있는 곧 빈곤 국가에는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. 빌 게이츠는 열강들이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백신을 구매해 배포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한 도시에라도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전 세계로 다시 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